땅을 떠나는 부모님 2주 전 잠금 해제 2020은 울산 자매 피살 사건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용의자 김홍일을 검거하는데 시민의 제보가 절실하다고 보고 방송 내내 김홍일의 얼굴을 내보냈습니다. 범행 56일 만인 13일 김홍일이 드디어 검거됐습니다. 예상대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13일 저녁 부산 기장경찰서. 검거 직후 김홍일의 모습은 오랜 도피 생활을 말해주듯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옷도 범행 때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산에서. 계속 산에서 지냈습니까? 자, 며칠 동안 산에 계셨어요? 두 달 동안이요. 두 달이요. 지금 심정은 어떻습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유족들한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검거 소식을 듣고 담당 경찰서로 달려온 어머니는 끝내 오열을 터뜨립니다. 우리 애들 보러 갈 때마다 지켜주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놈의 짜투리가 이제 편안하게 하늘나라에서 편히시라고 하고. 김홍일이 발견된 것은 그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끊겼던 한박산의 중턱이었습니다. 김홍일을 발견한 제보자는 산불감시원으로 이곳 지리를 잘 알아 경찰이 산수색을 여러 차례 안내한 75살 배모 씨였습니다. 이제 산에 이제 버스 딴다고 오다가 보니까 그 저 자루가 있어가지고 이상하다 싶어 올라가니까 자루 안에서 누워 자고 있었어요. 발로가 툭 차니까 물건 하면서 사람 차고 난 뒤에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노숙자를 하는 바람에 이제 자꾸 이제 왜 덮어 씹으러 이제 뒤 땡기니까 안에서 딱 잡고 안 떨어지죠. 배 씨는 얼굴을 감추는 행동을 보고 김홍일이라고 직감하고 즉시 신고했고 정관 파출소 경관 두 명과 같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의 은신처는 산길에서 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굉장히 경사가 급하고 나무와 풀이 우거진 곳이었습니다. 은신처만이 사람이 여유 있게 누울 수 있는 평지였습니다. 김홍일은 자리에 없었지만 먹다 남긴 캔커피와 생수통 등이 있었습니다. 한 열 대 개는 되겠더라고요. 캔커피 또 생수도 그게 한 열 대 개인데 아 이거는 분명히 좀 뭔가 수상하다. 경찰은 한박산 포위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5시간 뒤 반대편 산자락으로 내려오는 김홍일을 발견하고 체포했습니다. 150m 정도 앞에서 그게 상의 지금 뭐 검정색 모자에 상하의 검정색 옷을 입은 남자가 하면 걸어가더라고요. 분명히 여기 뭐 한박산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얼굴을 이제 상면해야 되니까 봐야 되니까 그때 이제 이 뒤를 쳐다보더라고요. 보니까 김홍일이가 맞아요. 같이 가가지고 이제 근거를 하고 근거를 하면서 이렇게 몸에 되니까는 뭐 자기가 순순히 김홍일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다른 저항 없이 현장에서 근거해가지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김홍일은 마지막 흔적을 남긴 지점에서 멀지 않은 산 중턱에서 50여일간 머물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조로의 조건은 100m도 안 떨어진 곳에 송전탑 건설 현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공사장 현장 인부들이 송전탑 공사를 하면서 여러 사람이 먹게 돼 있는 그 아이스박스 안에 수박 또는 그 저 음료수, 생수, 캔 커피 뭐 이런 빵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간식을 먹고 철수할 때는 그냥 두고 내려옵니다. 네, 그거를 중간중간에 훔쳐먹으면서 버텨봤다고. 물과 음식이 없어 산에선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상식을 깬 것입니다. 김홍일의 범행 동기는 지난 방송에서 알려드린 대로 4년간 사귀었던 언니의 이별 통보였습니다. 처음에 이별을 하자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 기분 나쁜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김홍일은 다음날 직접 만나 매달렸지만 언니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홍일이 잡히기 전 가장 큰 의문이었던 건 이별과 관련 없는 동생은 왜 죽였냐는 겁니다.
김홍일은 범행 전날인 7월 19일 칼을 산 뒤 20일 새벽 3시경 드디어 범행에 착수합니다. 베란다를 통해 들어간 그는 불 켜진 마루에서 동생이 자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동생이 자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잠에서 일어나면서 저한테 이제 달려들었어요. 저도 보고 이렇게 됐습니다. 동생도 이제 저와 언니 관계에서 이제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범행 도구를 사전에 주입한 점하고 그 헤어지자는 일주일 전에서부터 한 사나흘 지나면서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걸로 봐서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됩니다. 두 딸을 무참히 살해한 김홍일의 검거를 누구보다 애타게 기다려온 사람은 바로 피해자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러놓고 죄는 사겠다고 그 잔소리 이때까지 숨어지는 거 보니까 가정스럽고. 자매의 부모들은 틈만 나면 김홍일이 사라진 곳 인근의 산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지금 악으로 하는 거예요. 악으로. 내 머릿속에 X같아. 사건 발생 5일 후부터 피해자 부모들이 부산과 울산 시내 곳곳에 붙인 수배 전단만 3만여 장. 검거한 날도 부산 해운대에서 전단을 붙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14일 자매가 안치된 납골 땅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범인이 검거되면 막힌 가슴이 뻥 뚫릴 것 같았는데 막상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잡힌 걸로서 이제 끔찍한 게 아니고 제 바람은 저 자식이 사형 선고를 받기를 바라야 되니까 막 그래도 아직 많은 가정이 안 남아있으니까. 아버지의 피 맺힌 심정은 사형을 말하는 순간에 절절히 드러납니다. 저희 애들이 이런 사건 당하기 전에는 뭐 사형은 꼭 집행은 안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번 일로 인해가지고 사형 제도는 반드시 존속돼야 되고 폐지돼서는 안 된다고 그런 생각하고. 15일 현장 검증에선 숨진 자매의 친구들이 김홍일에게 계란, 물, 밀가루 등을 던지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언니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김홍일의 일그러진 사랑이 참극을 빚었습니다. 그가 검거된 지금 피해자 가족들은 다시 생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범행 후 처음으로 부모가 운영하던 가게의 문이 열렸습니다. 가족들에게 다시 희망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